아, 명절 음식 넘버원 갈비찜. 먼저 핏물 빼기 싫다면 뭐를 제거하라? 물 제거하세요. 뼈를 제거하라. 사실 이 고기 요리를 하실 때 그 잡내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 부분, 그리고 불순물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부분은 바로 이 고기의 뼈 부분입니다. 맞아. 그리고 이 뼈 부분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의 뭐 하루에 가깝게 그 핏물을 빼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사실 이 뼈를 제거해 주시면 핏물을 제거하지 않아도 맛있게 요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면 갈비에 이렇게 뼈가 붙어 있잖아요. 자, 우리 시청자 분이 보여드릴게요. 요런 뼈, 갈비찜에. 어. 네. 근데 요 뼈를 제거하면 갈비찜에 그 맛이 살까요? 아, 살아요. 살아요? 너무 살아요. 네, 오히려. 네. 자, 뼈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. 그냥 이렇게 칼로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. 자, 이런 식으로. 이것만 쓰신다는 얘기예요? 네네, 그것만 쓰면 됩니다. 저 살이 붙어있죠. 너무 아깝잖아요. 네. 저거는? 살이 아깝다. 지금 방영하면서 아깝다. 그러면 이렇게. 살이 붙어있는 건 나중에 싸드릴게요. 아니, 살이 붙어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따로 이제 핏물 제거를 하셔서 육수로 사용하셔도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 때 굳이 갈비찜을 꼭 뼈를 함께 넣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, 그 얘기예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사실 이 뼈가 붙어있으면 그 양념이 또 속부분에 배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. 그래서 뼈를 제거하고 요리를 해주시면 조금 더 간단하고 빠르고 더 맛있게 그러겠네요. 네,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. 뼈를 이렇게 제거해주신 고기 같은 경우에는 네, 그냥 요리하시는 것보다 근육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칼집에 살짝. 아, 근육 방향의 반대 방향이라면 네. 딱 보여요? 우리 보시면 잘 모르겠어요 하신 분이 많아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네. 자, 보시면 고기 결이 이렇게 있습니다. 네. 아, 이렇게 있어요? 세로로 나 있어요. 예. 요 세로로 나 있으면은 네. 반대로 이렇게. 아, 그럼 부드럽겠다. 갈비찜을 찌기면 그건 갈비찜이 아닙니다. 맞습니다. 국물 해가지고 콩 넘어가게 돼야지. 네, 맞아요, 맞아요. 자, 이렇게 갈비 같은 경우에는 뼈를 제거해 주시면 돼요. 자,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네. 다시 한번 요거 이건 진짜 여기 지금 뼈 안에 들어있는 이 피가 누린내가 많이 납니다. 예, 근데 이거 뼈를 제거해서 갈비찜을 만들어도 된다는 생각. 네. 토니 셰프가 고정관념을 깨주셨네. 네. 두 번째.